네, 이 승부차기에도 이제 바람의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는 뭐 선수들의 강력한 슈팅과 정확도가 빛을 발하는 게 승부차기다 보니까 이 승부차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첫 번째 키커, 중앙대학교의 선축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커는 중앙대학교의 김대현 선수입니다. 김대현 선수는 오늘 중원에서 계속되는 그 볼을 돌리고 간수하는 능력을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 승부차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김대현 첫 번째 키커, 김대현 성공시킵니다. 중앙대의 첫 번째 키커 김대현이 첫 번째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키커로서 부담감이 참 많았을 텐데요. 김대현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쪽 공간을 바라보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첫 번째 키커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오늘 교체로 투입돼서 멋진 헤딩 동점골을 기록했던 김기현 선수인데 이 승부차기에서도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고려대 첫 번째 키커 김기현.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김기현은 승부차기 첫 번째를 성공시켰습니다. 김기훈 선수가 손을 뻗어 봤는데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중앙으로 오는 걸 읽었지만 손에 맞았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는 13번 곽응찬 선수입니다. 그대로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골키퍼를 완전히 속인 곽용찬 선수입니다. 자, 잠발을 이용해서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서 오른쪽 공간으로 밀어넣었던 곽영찬 선수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는 15번 안혁주.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해서 들어온 선수인데요. 두 번째 키커 안혁주 성공시킵니다. 양팀다두 번째 키커까지 깔끔하게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정확하게 키퍼를 속이고 왼쪽으로 밀어넣었던 안혁주. 중앙대학교의 세 번째 키커 강민재 선수입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재가 실축을 했습니다. 강민재가 키퍼를 완전히 속였지만 왼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키커 강민재는 승부차기를 실패했습니다. 이세 번째 키커가 실패하면서 고려대학교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중앙대학교 김기훈 선수가 이세 번째 키커를 막아낸다면 동점이 될수 있습니다. 천세윤 선수가 세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천세윤. 막아냈어!
천세윤이 가운데를 창공, 김규윤이 정확하게 읽고 막아냈습니다. 양 팀의 세 번째 킥커가 둘 다 실패하면서 아직까지 스코어는 2대2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스코어는 2대2. 천세윤 선수가 강하게 때린 슈팅을 김기훈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네 번째 킥커, 네 번째 킥커가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효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강효은, 강효은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강효은 선수가 정확하게 한 템포 죽이고 왼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지는 키커, 고려대학교의 네 번째 키커 박찬입니다. 박찬희 선수도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요. 박찬희 들어갔습니다. 3대3 동점. 양팀의 세 번째 키커 빼고는 전부 다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대3의 스코어. 박찬희의 자신감 있게 왼쪽으로 때린 슈팅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이 호명했던 선수죠. 중원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민동진 선수입니다. 중앙대의 다섯 번째 키커 민동진. 자, 민동진 들어갔습니다. 민동진이 성공시켰습니다. 4대3. 고려대학교의 다섯 번째 키커가 곧 나오겠습니다. 자, 민동진 선수가 중앙대학교의 김기훈 선수에게 기운을 전달해줬습니다. 김기훈 선수가 이것을 막는다면 중앙대학교는 8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키커는, 다섯 번째 키커는 오상준입니다. 마지막 키커가 될지 아니면 그냥 다섯 번째 키커가 될지. 오상준, 오상준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 키커까지 가겠습니다. 앞선 경기에 이어 다섯 번째 키커까지 끝나지 않는 양 팀의 승부차기. 오상준이 완벽히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 허동민. 허동민 막아냈어! 허동민의 실축! 고려대학교의 황재훈이 허동민의 승부차기를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고려대학교 단 한 번만 넣으면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허동민의 실축. 허동민의 왼쪽으로 강하게 차놓은 공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황재훈 선수가 멋지게 막아내면서 이제는 고려대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여섯 번째 키커는 방우진. 방우진 선수가 성공만 시킨다면 고려대학교는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방우진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8강 진출. 고려대학교가 결국에는 승부차기를 5대4 중앙대학교를 누르고 결국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년 만에 진출했던 16강 다시 8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올해 기운이 따릅니다.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후반전에 1대1로 종료가 됐었는데 승부차기 끝에 고려대학교가
5대4로 중앙대학교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